눈썹이 어떻게 되죠? 찍. 다 그렸나요?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 여기 화면에 조금 가까이 돼서. 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아... 색이 너무 옅은.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린 우선 몸 동작은 기쁠 때, 환호할 때 그런 몸 동작. 이거 양팔 올리는 거. 살짝 웃고 있어요. 기분 좋아서. 딱 그런 사람을 제가 그린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뭐요? 이 정도? 이 정도예요. 제 소개 먼저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 게이밍의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도브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랑 게임을... 잠시만요. 한화랑 게임을 해서 저희가 스프링 때처럼 2대0으로 이겼는데, 스프링 때는 그 좋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을 이겼을 때 받는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아서, 오늘만큼의 느낌이 안 나는데, 오늘은 이제 좀 느낌이 와닿은 게 개막전이라서 그렇고, MVP까지 받아서, 기쁜 마음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정말 아쉬운 스프링이었어요. 정말 저희가 순위가 내려가 있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은 되게 이제 기대로만 치면 저희가 거의 그냥 10위권 팀이라는 기대를 받았는데, 저희가 막상 게임을 하고 나니까 2등까지는 되게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마무리를 5등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끝나고 아쉽다라는 생각 말고는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정말 아쉬운 스프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 가지고 이번 썸머 더 좋은 성적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치님이 한 분 더 오셨다 보니까 우선 게임 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콜적인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해진 점이 있어요. 이제 임코치님이 다른 데서라고 해야 되나, 다른 팀에서 이제 배워왔던 것들을 다시 저희한테 알려주는 셈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칼리가 솔직히 OP챔이라고는 말을 절대로는 못하겠고, 딱 E티어 수준의 챔피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막픽이나 후픽으로 뽑았을 때 이제 상대를 카운터 칠 만한 챔피언 정도는 된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미드 케이틀린,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무라마나 가는 템틀이었나? 방관 템틀이었나? 그걸 봤었는데, 우선은 템이 그렇게 안 뜰 것 같아요. 챔피언 자체가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보수로 갔을 때 이제 서포터랑 있어도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미드에서 혼자 하려면 좀 엄청 많은 숙련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게임마다 운이 정말 좋거나, 이 상황 아니면 좋게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스프링 때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이제 최소 4위 이상이죠. 어찌됐건 저희가 마무리를 5등으로 했으니까 4위 이상으로 가는 거.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뺀다면 그래도 이제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승이죠.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